나 이제 좀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우리 오늘 알콜 트립이 아니라 그냥 음식 트립 아니야? 푸드 트립이야. 푸드 트립. 아주 X나 뭐 뒤질 것 같아요. 단원 콘텐츠 알콜 트립 착추. 아 진짜? 진짜 싸다. 말도 안 된다. 여태까지 왔던 데 중에 가성비 1등. 이게 원래 이쯤 되면 술을 그만 먹고 싶다 하는데. 롱 타임 노 씨. 아 너무 오랜만이다. 롱 타임 노 씨. 알콜 트립. 우리 개차비들의 성원에 못 이겨 우리 희연 씨를 드디어 퇴출시켰습니다.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우리 개차비들의 성원에 못 이겨 희연 씨가 제 발로 걸어나갔습니다. 당신은 개차비가 아니고 개차비로 인정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환호를 하신 당신 개차비입니다. 알콜 트립이 선서 제2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셋이 나온 콘텐츠가 평소보다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온다면 개차비들은 케차비로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양고기 시육이라는 생소한 메뉴로 화제가 되었고 예약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인기 맛집이라고 한다. 어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잠도 이런 잘해 주시네. 짠! 이거 주름이 하나 부드러워. 근데 이 배불러. 우와! 맨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의 맛을 보죠. 그냥 먹을게. 엄청 부드럽다. 엄청나게 부드러운 갈비탕에 양고기 냄새 향 살짝 얹힌 맛 아니야? 근데 이거 양 못 먹는 사람 절대 못 먹어. 향이 그래? 향이 강. 양 되게 세. 전자는 절대 못 먹겠다. 그치? 아 이거 아, 절대 안 돼. 떨어져. 부드러우니까 자꾸 떨어져. 젓가락질 몇 번에 부드럽게 찢어지는 수육.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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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딱 들어간다. 아, 어우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술안주 딱이네. 좋아. 아 뚝배기 탕 여기 다 들어있냐.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뚝배기 탕. 들깨 가루, 깻잎, 양고기 등 푸짐하게 들어있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어 들깨가루 향 대박인데? 들깨 감자탕. 너무 좋다. 어 이거 맛있다. 너무 시원하다. 일단 되게 매콤하고 약간 내가 알고 보신탕 이런 맛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래? 그래. 개고기를 먹는데 아니 감이 할 수 없지 씨. 근데 생존을 안 한다고 그러지. 내가 알기로. 그래. 여기서 조심해라. 나 속이는 콘텐츠야? 오늘? 카메라다 오늘. 이거 아니지? 밥 말아 먹었다 지금. 아 너무 맛있어. 아 죽인다 야 진짜. 무진탕이 이 맛이 너 먹냐? 바로 차도로 뛰어야 돼. 어? 바로 차도로 그냥 뛰어야 돼. 지랄하네. 다음에 예약 돼요 이제. 캐치 테이블 돼요? 꺼주 가야지. 나 손을 알려줘 한 줄야. 양갈비도 좀 특이하게 나오네요. 아, 맛있어. 어, 갈비 씨. 어,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나 매운 향수급이야. 아, 그래? 매운 향수야? 너무 맛있어. 현재 저희가 사발을 예약 2월 15일 받고 있어서. 사발 예약은 2월 15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홍보해줄 필요가 없어. 이미 유명한데. 뭐 이미 꽉 차 있어. 와, 괜찮다. 그냥 딱 그거네. 양갈비. 양갈비. 응. 아까 수육은 사라졌는데 얘는 계속 있네. 그러네. 씹는 게 식감이. 맞아. 아. 조금 미소가 왔다. 아, 야, 너 이빨 나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 봐라고? 우와 신기하다. 옛 추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정겨운 노량진 골목. 아니 연탄 쓰는 거 같아. 연탄? 아니야 레전드 거? 우리 이거 한 20년 전? 우리 어렸을 때 동네들이 이랬어. 그니까 여기... 아파트 많지 않고. 와 괜찮다. 거기 한번 가보자. 가보자. 우와. 와, 저 진짜 오랜만. 저 뭐야? 찐득이 이렇게. 우와. 옛날 생각 나 같아. 진짜 어렸을 때 문방구다. 이거 알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이거 알지? 이거 까는 방법. 알지? 팔로 밟는 거. 아, 이거 쓰레기 또 나온다고. 우리 개차비들이. 아 진짜 찐득이야. 계란 찐득이야 진짜. 아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있었다. 우와, 씨. 우와. 근데 안 떨어져. 아, 어 너무 너무. 이거 밥 위에 올려주는 정세를 먹을까? 아직 먹을 거 같지 않냐? 이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김매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매일 새벽 직접 경매를 통해 저렴하고 신선한 회를 제공한다. 야 진짜 저렴하네. 모든 건데 25,000원이야 배가. 싸네. 엄청 싸네. 엄청 싸네. 간장새우 알밥 18,000원. 근데 신나게 싸네. 원래 히트에서 보기 힘든 메뉴가 좀 많다. 그러네. 오믈렛스가 이게 제가 어떤 외식업의 대부로서 말씀드리자면 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너무 짬뽕이 짬뽕이랑. 네. 아. 그곳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아. 마치 술술처럼. 저희 모듬을 대짜 하나랑요 매운탕 지금 주시고요. 매운탕에 수제비 추가해 주시고요. 네. 새로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새로 하나 콜라 하나요? 네. 와, 지 맘대로 다 해. 스키 여기 셀프래. 스키 가져. 어, 가져와 이 스키야. 우와. 우와. 와, 개쩜 봐.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잘 나온다. 우와. 야, 이게 25,000원이라고? 가성비를 네 개노다. 맛있네. 나 진짜 맛있다. 맛있다. 어머 어머 어머. 맛있어. 불 안 치고 어디 가면 18,000원 20,000원. 맞아 맞아. 좋다. 일단 아까 전에는 진짜 개 좀 비싸고 약간 찐맛집. 진짜 이곳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어서 가격이 납득이 갔는데 여기는. 대중적인 가격 때문에 어. 여기 가성비 갑. 가성비 갑. 우와. 야 근데 무슨 감자튀김에 고로케가 나오네. 16,000원짜리 비주얼 아니야? 약간... 가격 때문에 존나 싼 거야. 맞아. 진짜 킹성비긴 하네. 솔직히. 어우 메뉴 다 성공적이네. 짠. 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생선되는 거 알아? 맞아 맞아. 아 뒤집어 주게. 끝나 여기 있네. 먹어 먹어 먹어. 잘 먹다. 나봐. 나봐. 여기 있잖아. 이것도 안 돼. 수입이 네가 지금 하나씩 넣어서 먹고 있잖아. 아 내놓으라고. 아 지금 XXX 밖에 없어. 우와 맛있어? 손 놀림 개알미워. 나한테 먹었는데 드실래? 내가 너한테 다 봤는데. 아 진짜 이거 먹으면 진짜 싫을 것 같아. 숭어가 몇 개 안 남았거든. 토스 토스. 귀신 이거 들어. 베토벤 쓰나. 여태까지 왔던 데 중에 가성비 1등. 어, 진짜 가성비 1등. 여기 좋은 거 같아. 응. 이래야 50,000원이야. 좋은 거 같아. 이거 솔직히 떡을 치지. 몇 명이서? 배가 터져서 지져버릴 거야. 근데 여기 컵밥 유명하죠. 됐다.
자, 이제 여기는 고시생분들의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는 컵밥거리. 대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노량진 컵밥거리. 학원 앞에 위치해 있어 수험생들이 저렴하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컵밥거리 안내도. 컵밥거리 안내도가 있네. 아예 여기서. 어메, 우와. 저거 같다. 축제 온 것 같아, 축제. 그러네, 아 그러네. 어, 그러네. 나 이제 좀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우리 오늘 알콜 트립이 아니라 그 음식 트립 아니야? 푸드 트립이야. 푸드 트립. 안주 X나 먹어 뒤질 것 같아요. 제육수는 날치야, 모짜렐라 치즈? 머리 조만간 뒤집었어? 맛있게 했어. 맛있게 했어. 맛있게 했어. 아까 준거 먹고 가. 계란은 반숙 괜찮아요? 어, 계란이야. 너 왜 계란 들고 다녀? 드릴까요? 우리 계란 아니야? 드릴까요? 계란 아니야? 소스도 부족하면 앞에 대량기 매운맛 있어. 매운맛을 엄청 내고 위에 올려놓고 먹어. 계란 두 개네요. 그러니까. 오메, 맛있겠다. 그거 그만하고. 지겨워서 그래. 야, 또 근데 맛있긴 하겠다. 야, 진짜 우리 뭐냐 이거. 엄청 친절한 거 너무 먹어. 이게 5,000원이야. 어, 이게 제일 스페셜 그거. 고기 먹었어? 먹었어. 야, 들어가네. 맛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노량진 컵밥. 김치 좀 부탈라다? 오늘 좀 느끼해서. 양념에 김치? 네, 매운 거 먹어. 맛있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거 나는. 어때, 좀 양 더 많아지는 거 같아. 자, 기둥이. 아, 자. 그만 먹고 싶어. 먹어야 돼. 기둥이야. 입에 넣어줘. 조금만. 그 사이로. 사이로 넣어줘. 내겐 지금 비밀이야. 너네 배 안 부르니? 그만 먹어, 얘들아. 잘 들어간다. 우리 고시생 여러분들, 공무원 준비생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방향전환을 하는 게 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유튜브로 따지면 전 1년 해보고 안 되면 접어라. 아...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머리가 멍청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해 그냥. 왜 미란을 해.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의 머리가 아 있으니까. 유튜브의 머리. 아 유튜브 조금 많이. 모두들 희망을 가집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 화이팅! 꽃이 피는 시기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바이바이. 어! 타이어보다 싸다! 세이드도 93,500원? 홍삼은 류역시 류원담. 어? 내 볼륨이 어디 갔지? 중간 아파트 볼륨 찾아주는? 파니코!